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이재용의 오늘 이재용입니다. 저는 오늘 천안에 와 있습니다. 호두과자도 먹었고요. 여기 오니까 대추 타주시는 분도 있고 고로쇠물도 주시고 호강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왜 왔냐면 천안갑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신범철 후보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천안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요. 예, 뭐, 살 많이 빠졌는데요. 그만큼 또 몸도 가볍고, 네. 마음도 가볍습니다. 아유, 이게 요즘에는 하루에 잠은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뭐, 대여섯 시간 자는데요. 예. 아, 뭐, 잠은 새벽에 다 깨더라고요. 암만 피곤해도. 밤에 잘 때는 정말 잘 자요. 예. 침대에 누우면 바로 잠을 자는데 한 네다섯 시쯤이면 깨서 또 하루를 예. 시작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게 건강 비결이군요. 숙면을 예. 취해 주시는 거. 예, 잠은 정말 잘 자고 있습니다. 아, 그거 좋네요. 예. 예. 어떻게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 요즘 좋습니다. 예. 예. 저희가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압도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예.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가 올라가고 예. 당의 지지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천안에 왔었는데요. 네네. 인파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 중앙시장에 왔었죠? 예, 맞습니다. 제 예. 지역구인 천안 중앙시장에 다녀가셨는데 예. 중앙시장을 가득 메워서 예. 정말 역대 중앙시장 만들어진 이래 사람이 제일 많이 왔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보다 후보님이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 아이, 그건 아니죠. 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예.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이 이제 총선일이고, 그때 얼마나 노력하셨느냐의 결과가 나올 텐데, 오늘 여기도 써있네요. 31일. 네. 예, D-31일. 각오가 어떻습니까? 뭐, 아무튼 제가 출마는 제가 혼자 하지만 네. 저 혼자 뛰는 게 아닙니다. 네. 저희 캠프가 있고 도와주시는 수많은 분들이 있고요. 또 지지해 주시는 천안 시민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당선이 된다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전안 시민들에게 반드시 보훈을 해야 된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예. 4년 전 이맘때 일이 또 생각나고 그러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예. 4년 전엔 제가 지금보다 정치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정말 마음 하나 가지고 시민들께 호소를 했는데 약간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 기본 자세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저만의 정치를 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들 호응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때보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이 선거에 임해야지 이 총선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범철 후보도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지도가 있는 분이시라서 저분이네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국방 안보 쪽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고요. 저는 천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천안에 있는 남산초등학교, 개광중학교, 북일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한 것은 1995년 한국국방연구원에 입사하면서 거기서부터 커리어를 쌓았고요. 그러다가 외교부에서도 국장을 했었고 국방부 차관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 정치가 올바로 나아가야 된다. 싸우기만 하고 비생산적인 정치는 그만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이번에 다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스펙이 뭐 워낙에 좋으셨어요. 아니,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예. 성실했다. 그게 제 스펙인 것 같아요. 아, 천안 북일고 나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야구 잘하는 예, 야구. 예, 맞습니다. 야, 그때 응원 많이 하셨겠네요. 많이 했죠. 저희가 2학년 예, 때 예. 3학년 선배님들이 전국대회 우승을 3번인가 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뭐 하나는 못 갔는데 지방에서 네. 열린 대회라 두 개는 저희가 직접 그때는 네. 동대문 야구장이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응원가도 부르고 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생생하시겠어요, 그때 기억이. 네, 맞습니다. 뭐 천안 사람들이 전부 하나 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사실 네. 천안을 대표하는 운동 구기 종목이 야구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 북일고를 나오셨군요. 네. 그 이제 큰 그러니까 중앙에서 국가의 국방, 뭐, 안보, 이런 쪽을 책임지고 계시다가, 이제 지역에서 지역 국회의원으로 나오시는 거고, 지역을 기반으로 중앙 정치를 하실 거잖아요. 지역의 당면 과제, 현안은 뭐가 있습니까? 예, 제가 천안갑의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예. 천안갑 지역구는
원도심과 동부 6개 읍면으로 대표가 돼요. 원도심은 예전에는 이 천안 갑 지역에 기차역과 고속버스 터미널이 다 있고 천안시청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안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이었죠. 그런데 KTX역이 천안 아산의 경계를 가르면서 서쪽으로 옮겨갔고 아 그랬으면 천안시청은 갑지역에 놔뒀어야 되는데 시청마저도 서쪽 끝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안의 발전의 중심축이 서쪽으로 편중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도심 지역은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그래서 원도심 발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요. 또 동부 6개 읍면 지역은요. 아직도 개발이 더 필요한 지역이에요. 예전부터 개발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지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있는 자산들이 좋은 게 많거든요. 네. 독립기념관도 있고요. 유관순 사당도 있고요. 또 누구나 다 아는 병천의 순대거리도 있고 아 거기가 예. 지금 여기군요. 천안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개발하지 못해서 약간 정체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천안갑의 가장 큰 숙원이라는 것은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일으키고 그리고 동부 6개 읍면을 다시 한번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장 동력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병천에 순대 먹으러 가끔 와요. 예. 아, 더 자주 오셔야 되고 그 오시면은 사진 좀 많이 찍어주세요. 네. 순대집마다 셀럽들이 오시면 이렇게 사진을 걸었는데 제가 전에 찾아라 맛있는 TV라고 그 맛 프로그램을 했어요. 예, MBC 있을 때. 그래서 거기 진작부터 맛있는 집을 알고 있었고요. 그때는 천안 아산역이 없었는데 어쨌든 지금 천안 아산역이 있으니까 저도 커피 한잔 마시니까 금방 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워낙에 가까워요. 예. 그래서 이제 천안역도 GTX 신호선 네. 그것이 이제 오게 되면 천안역도 서울과 아주 가깝게 그렇게 그렇죠. 연계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계기로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 아니 여기도 오니까 호두과자가 놓여 있어서 아 여기 역시 천안이구나. 네. 아주 호두과자 맛있게 두 알 먹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안 하면 또 호두 아니겠습니까? 예. 그 지금 천안 시민들 그 이렇게 다니시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 많이 뵙잖아요. 네네. 그럼 후보님 뵈면 뭐라고들 그러세요? 저 보면 방송에서 많이 봤다. 그렇죠. 그렇죠. 저도 뭐 네.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활동을 오래 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똑똑하다 이런 네. 뭐 자화자찬 같은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네. 아 그렇지만. 천안 갑지역 주민들 네. 특히 이 갑지역이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보수 지역으로 분류됐고 보수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어요. 네. 그런데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인구가 천안이 팽창을 했거든요. 급팽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화됐고 그러면서 2000년 이후에는 거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차지를 네. 했었죠. 그러니까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이것만큼은 꼭 탈환해달라, 천안갑을. 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진정성 어린 조언을 해주시고 저보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게 지금 기왕에 이제 그 상대 쪽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민주당 후보. 네. 네. 어떠세요? 뭐 사실은 뭐 문진석 현역 네. 의원인 거죠. 네. 제가 지난번에 1328표로 졌는데 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길을 가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비판할 필요 없고요. 정치하면서 저는 보면 제가 더 잘할 것 같고요. 네. 정말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저쪽 바람이 불었을 텐데 네. 그래도 천여 표 정도로 네. 줬어요. 아,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어쨌든 짐은 지는 거지만 그래도 네. 너무 아까우니까. 뭐 아깝긴 하죠. 사실은 네. 다 이기고 있었어요. 네. 새벽 2시까지 거의 이제 거의 유력까지 떴었는데 갑자기 이제 관내 사전투표가 저쪽에 몰표가 나오면서 역전을 당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쓰디쓴 경험은 저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네. 아마 천안갑 시민들께서는 네. 상당히 균형 감각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 한번 했으니까 이번엔 검찰의 네. 차례다 그렇게 생각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4월 10날 예. 네. 그래서 천안갑 신범철 후보 승리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 네. 아니 아 요즘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6시인가? 예, 예. 7시인가? 6시죠? 6시. 그러면 되면은 아, 개표. 아, 개표 이게 앞에 빵 뜨잖아요. 예, 예. 저도 MBC에 있을 때 보면 그 네, 개표 네. 방송 하느라고 막 네, 밤샜는데 네. 빵 뜨고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때 대충 가더라고요. 네, 출구 조사를 하죠. 예, 예, 예. 예, 예. 그때 이제
신범철 이렇게 딱 썼어요. 네, 그러면 네. 어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방구도 써야죠.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날까요? 생각나는 것은 뭐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요. 집사람이죠. 아, 그렇죠. 근데 저도 저 국회의원 분들을 많이 만나보지만 국회의원님들은 그 뭐죠 국회에서 장관님이나 뭐 차관님이나 거기 가보셨겠지만 장관! 이러고 차관! 이러고 큰 소리 치잖아요. 네. 근데 사모님들은 지역구에서 맨날 지역구민들만 만나니까 계속 이러고 인사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아무튼 국회의원이 됐다고 장차관들한테 소리치는 것은요. 네. 나쁜 정치 관행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협력을 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네. 이끌어야 되는데 네.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 소리를 쳐요. 아. 대부분 보면. 아.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국회에서 소리치는 국회의원이요. 네. 다 실력 없는 국회의원이요. 아. 제가 차관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아.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많이 당하신 거예요. 예. 대안을 가지고 날카로운 질문을 네. 하세요. 그게 진짜 어려운 그렇지. 답변인 거지. 그렇지. 소리치는 분들은 실력 없다. 예. 첫째. 그리고 뭐 지역에서 뭐 예. 모든 정치인의 아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실 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뭐 제 집사람한테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좀 드는 건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을 잘 해서 한편으로 든든하고 제 가장 큰 후원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안 하셨어요? 4년 전? 아마 모든 정치인의 아내들이 정치한다고 얘기하면 반대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제 집사람도 처음엔 반대를 했는데 그때 상황을 제가 잘 설명해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예. 자, 일단 국회에 들어가서 무턱대고 소리 지르는 국회의원은 안 되실 것 같아요. 예. 논리적으로 따지는 국회의원이 되실 것 같은데 나는 이런 국회의원이 되겠다 말씀해 주신다면 예, 뭐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국회를 보면은요 너무 비생산적이에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고요. 국회에 들어가는 돈이 정말 큽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 1인이 다 헌법기관이라고 네. 하면서 엄청난 지원을 해요. 여러 명의 보좌관과 지금 우리가 없애야 될 여러 가지 특혜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생산성이 너무 낮다. 어떤 사람이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국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진짜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본적인 국회의 정치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문화를 바꾸는 것은 서로 토론이 가능한 사람들이 국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타협점을 찾아가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고 저는 그런 정치를 하려고 정치를 시작했고 네.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신범철이라는 사람의 장점은 뭐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 제 장점은 잘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화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제 나름의 논리로 설득하려고 합니다. 네. 이 정치판이요.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상대를 비난하죠.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하려고 해요. 일단 내가 내 이야기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네거티브도 안 할 것이고 거짓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저의 정치 방식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효과가 적어요. 왜냐하면 선거 기간은 짧아요. 네. 그 선거 기간 짧은 동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요.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캠페인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네. 4월 10일 총선은 중앙정치인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자체 선거하고는 다르죠. 네. 그런데 지역에서 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 공약도 세우셔야죠. 네. 그리고 또 중앙 정치도 꿈을 꾸셔야 됩니다. 요 두 가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역 주민들을 만나 뵐 때는요. 지역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왜냐면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 갑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복원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뭐 중앙방송 인터뷰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외교안보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시 지역 주민들께 전달하고 그러면서 저를 알리는 노력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일이 있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분리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국가 문제를 이야기하고 다른 편으로는 지역 발전을 접목시켜서 가급적이면은 지역 주민들께 우리가 가야 될 기본적인 방향을 잘 설득시켜 드리는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지역민들께 네. 그리고 뭐 선거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선거구 안에 있는 지역 주민께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시사 포커스는 지역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전국구니까요. 네. 전국에 있는 이제 뭐 앞으로 중앙 정치 하실 거니까 전국에 있는 분들에게 보내주실 메시지라고 네. 할까요? 요걸 나눠서 예 네.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아, 먼저 제 지역 주민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은 사랑합니다입니다. 아, 정말 제가 이 지역에서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 지역에 살고 계신 우리 주민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제게 보내주시는 그 사랑에도 감사드리고요. 아,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더 스스로를 가다듬고 여러분께 더 좋은 공약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께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정치적인 문제의 근본인데요. 지금 나라의 외교안보가 가야 될 일이 매우 험난합니다. 국제 정세가 어렵잖아요. 미중 전략 경쟁도 그렇고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사실 이 커다란 문제를 풀어야지 어떻게 보면은 미시 경제와 같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풀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면서 풀어야 될 그러한 거시적인 문제, 국제 정세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풀어 헤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도 너무 아닙니다. 잘하시고요. 예. 앞으로 큰 일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시사포커스 이재용의 오늘은 천안갑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신범철 후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